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메일로 받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고민도 괜찮고요, 긴 고민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자, 지난주 방송 댓글 반응 먼저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싶다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뜻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다름 아님 왜곡된 사회가 어떻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보여주는 너무도 생생한 사연이네요. 촛불전진같이 좋은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응원해주셨고요. 네. 또 쏘님, 김태형 소장님의 편애는 사랑 아니다, 편애를 받으면 망가진다 라는 말씀에 뜨끔했네요. 형제 중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학대당한 사람과 편애를 받은 사람 둘 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요. 한 명은 사람을 너무 많이 사귀고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그 후자는 대학에서 좌절 후에 아예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마음이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어요. 택앤님, 사연을 듣는데 이게 진짜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짐을 싸놓고 쫓아내죠? 우리 아빠도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가족이 지옥에서 살았는데 사연자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버지가 성추행한 거나 엄마의 사이코패스 짓이나, 세 분이 사연자의 부모를 아주 제대로 비난 좀 퍼부어 주시지. 사연자분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아, 저희는 비난 좀 더 퍼부을 거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유라위님, 40의 나이에 어딘가 취직하여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자신이 좋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수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해주셨습니다. 네,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동안 이제 관계에서 상처가 많이 받으셔가지고 고생하셨던 사연자분이었는데요.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네. 후기가 매우 길게 왔었습니다.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있으세요? 읽으면서 사실 이제 더 세세한 것들을 알게 돼서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더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사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처음 이제 얘기 꺼내보신 부분들, 이런 분들은 좀 오늘 이제 후기로 소개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꺼내보셨다는 그 것만으로도 그 사연자분께서 조금 마음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사연 후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일들로 바쁘고 힘드실 텐데 이 작은 사연 하나에 시간을 내주시고 분석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대인 관계에 대해 기복이 심한 것, 불안정한 것, 사랑받기를 졸업하지 못한 부분 모두 동감합니다. 어려서부터의 극단적인 행동사고가 현재의 대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늘 저자세로 타인을 대하는 문제도 역시 공감합니다. 또한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취약한 부분도 그러합니다. 심리 상담은 몇 번 시도해보았지만 그 횟수는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여자 상담가였고 남자 상담가는 세심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또래 여자들을 거의 믿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저를 왕따시키고 공동체로부터 밀어내고 험담을 하고 남자랑 엮어서 나락으로 보낸 모든 사람들이 여자였으며, 남자들은 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에 그들의 책임만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의 저자세, 다 줄 것 같은 나약한 부분, 뭔가 병적인 느낌 등이 이용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였을 수 있겠죠.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성이 될 수 없겠지만 성별, 연령, 지위, 사회적 위치 등으로 이용당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면 우습고 한심할까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자해와 자살 문제도 생각하고, 사랑받기 졸업에 대해서도 오래 생각했고, 사회에서 마주치는 사람과 내 삶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받기에 대한 졸업을 영원히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저에 가까운 곳에 사람을 두지 못한 것 같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냥 저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기에 회사에서 굳이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죠. 저는 다른 관계가 없기에 회사에서 자꾸 깊은 관계에 몰두합니다. 그런 언밸런스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을 지키면서 적당히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 알고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충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해는 충동이 맞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어서 술을 맞으면 자해 충동을 느낍니다. 다만 자살 시도는 지혜로운 마음 따위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것이죠. 저는 삶이 나를 짓밟는 것이 되면 나의 존중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더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삶이 그 고귀함을 잃는다면, 아니 더 나의 나됨을 지킬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할 수도 있겠지만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제가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들을 증오했고 또 증오했고 나는 고하다라고 수없이 되뇌이며 겨우 살아낸 세월이 바로 제 인생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 집 주소를 묻더니 엄마는 반찬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밥을 먹을 때 엄마가 하도 혼을 내서 토를 많이 했기에 엄마 음식에 대한 좋은 기억 자체가 없는데도 집밥이란 말을 극혐하는데도 엄마는 계속 반찬을 보냅니다. 이것이 엄마의 화해 방식일까요? 40대인데도 저는 그것을 먹자마자 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는 족족 버리고 있어요. 아직도 엄마는 반찬을 보내면서 언니를 부탁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언니를 돌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때리면 뒤이어 저를 때리던 사람인데요. 저는 고아가 부러운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질투라는 게 뭔지를 아예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김태영 소장님의 추미애 전 장관님에 대한 심리 분석을 들으며 처음으로 그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든든했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멋진 정치인이 되셨구나 하고요. 사랑받기를 포기했지만 사랑하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 모순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님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날을 보며 김태영 소장님의 방송과 책을 읽으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라고 후기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놓으셨거든요. 이렇게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뭐 보시면서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읽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소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건 혹시 좀 서운한 마음이 든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염려되긴 했어요. 그래서 메일을 간단히 좀 보내기는 했는데 뭐 그 뭐 상담센터 소개해주는 지난주에 방송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만 이제 뭐 제한된 방송 안에 저는 사실 좀 제일 중요한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그 자해 와 자살과 관련한 그 목숨과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신 분이 어떤 간절함일지 다는 몰라도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분이 자기를 탓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없어져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혹여나 하고 계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가장 좀 중요하게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 저도 그때 소개해드리면서 이게 참 어려웠거든요. 어렵죠. 그거를 얼마나 그 사투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우습게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할 때 저도 사실은 되게 좀 나쁘꾸러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굉장히 그 시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가는 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그 지혜로운 마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또 뭐 사연 보내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사연이든 뭐 메일 뭐 회신으로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든든한 어른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람이 망가지진 않잖아요. 또 지금 열심히 살아내신 부분이 있으니까 또 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좀 우리 방송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도 힐링되기도 하고 저는 이 추미애 전 장관 얘기 있잖아요. 네. 저 그 방송할 때 제가 힐링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게 부럽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가 주는 또 힐링이 있죠. 그런 있죠, 게 있죠. 있죠. 네. 제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와, 저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 사람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그렇지. 막 생기는 믿음이 거니까. 생기는 것들. 아마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나 추미애 장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용을 당해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뭐 요 얘기를 이제 쓰셨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라도 거절을 하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까 봐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절을 못하는 패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역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절을 해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쪽으로. 그 거절을 못하면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거절하기 시작하면 이용해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발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거절하면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거야가 아니라 거절을 해야 만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랑받기에 대한 졸업을 영원히 하지 못할 것 같다. 다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쪽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기를 졸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받는 것에 대한 포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충족되지 못했던 욕망들, 중요한 욕망들은 성인기에 대해서 채울 수는 없잖아요. 채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심리상담이나 치료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됐다면 졸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아니라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금 욕 좀 해드릴까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시지만 네. 역시 미련이 남아서 네. 엄마의 화해 방식일까요? 하고 묻잖아요. 본인도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언니 부탁한다고 말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네, 누가 봐도 그렇고 본인도 알 거거든요. 근데 일말의 기대가 또 있는 거예요. 엄마의 화해 방식일까? 근데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를 포기해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엄마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놔버려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나, 어머니한테 반찬 보내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필요 없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네. 뭐 어머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반찬을 받으면 토가 나와서 못 드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네, 뭐 그 얘기하고서는 안 받아야죠. 집밥이 제일 싫은 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부모들 이런 데에서 이분이 뭔가 있어요 아직도. 미련이 있다라는 건데, 자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랑받기를 포기했지만 사랑하긴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제 모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모순이 아니라요. 이게 해결이에요. 해결책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 이렇게 하라고 제가 네.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받기는 포기했지만 사랑하기는 하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연자 분께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마지막 모순이 아니고 이게 해결책이라는 쪽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네. 사랑받기는 포기하시고 이제 사랑하기를 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고 좋은 사회관계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저는 이제 엄마의 화해 방식일까 이런 느낌을 가져보거나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는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할 거인지에 대해서는 아 나는 이건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미운 걸 알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마음, 그렇지만 꼭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진 않아도 된다. 네. 다른 결정 내려도 되고, 하나 또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 사연을 들으시고 아,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간단하게 저도 혹시 추천받을 만한 상담센터가 있을까요? 이렇게 메일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용기 내신 이런 사연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공감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사회가 어쨌든 바뀌면은 좀 나아지실까요? 그럼요. 마음이? 많이 좋아지죠. 그런가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엄마가 때리면 뒤이어서 언니가 자기를 때렸다고 하잖아요. 네. 이 언니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건가요? 그게 편애이기도 하고 엄마를 무서워한 것이기도 하고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병장이 때리잖아요 신임들을. 근데 이 병장이 얘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애들도 때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애들로 바뀌느냐, 병장이 때리는 것을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때리는 사람이 돼요 몇 년 만에. 네. 그러니까 보통 사회생활 할 때 정상인 사람들도 군대에서 극한 상황에서 1, 2년만 굴러면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정신병의 심각함이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편애니까. 그럼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폭력적인 어머니, 네.
예, 어머니가 또 체벌을 많이 하고 폭력을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그 두려움을 느끼고 또 동생이 어머니한테 학대당하는 모습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 느껴요. 예, 그 과정에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어머니 쪽으로 동일시할 네.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 편을 들지 않으면 나도 동생처럼 될 수도 있어요. 됐다. 그 공포 때문에 네. 동일시를 하면서 동생이 진짜로 문제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남 차별이 경상도보다 충청도가 더 심해요. 네, 그 얘기하셨었죠. 조사를 해보면 왜 그럴까요? 센 쪽 붙어야 되니까. 네, 붙어야 되니까. 그런 심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위에 있는 병장보다 상병들이 더 괴롭혀서 유들병이 네. 죽었거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니는 알아서 하는 사람들. 네, 언니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망가뜨린 거죠, 어머니가. 그렇죠. 언니도. 엄마가 두 가지 방법으로. 네, 편애의 방식으로 언니를 망가뜨리고 이분은 학대에서 망가뜨리고.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언니가 이제 조현병을 앓고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더 안 좋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요. 근데 언니를 부탁하는 거는 진짜 나는 이 부모님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이 분한테 부탁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거 반찬을 보내면서 사과를 하면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보통 염치가 없다 그러는 거죠. 네? 네, 대단한 부모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얘기 한 번만 하면은 자살 시도는 지혜로운 마음 따위로는 없어지진 않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중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정확히는 자살 시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짧은 어떤 다른 전환이 더 필요하고 지혜로운 마음은 이제 관계 있잖아요. 사람하고 지내는데 저 사람한테 갑자기 소리 지르고 싶거나 저 사람하고 갑자기 절규하고 싶거나 이럴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조금 더 텀을 두고 고민해보자. 이때 쓰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자해나 자살 시도 말고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사소한 고민들이 커지기 전에 맞자 이거죠? 네네네. 네. 자해와 자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1393인가요? 전화하는 게 제일 사실은 저는 지금 추천드려요. 그런 전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전화해서 누군가를 상담하고 저희가 아래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나 아니면 최근에 제가 한 뮤지컬 하나 보고 왔는데 이렇게 관계에서 막 뭐랄까 조절이 좀 어려울 때 그때 쓰라고 하는 알려준 방법 중에 그 지혜로운 마음하고 그런 라인에 있는 건데요. 얼음을 쥐는 거를 이제 그 뮤지컬에서도 알려줘요. 근데 실제로도 많이 써요. 얼음을 찬 얼음을 손에 쥐고 내가 막 너무 혼란스럽고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됐을 때 강력한 고통으로 이게 전환되는 거. 자해를 하는 여러 동기들 중에 하나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차가운 얼음을 쥐고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좀 낮춰주는 것들 바로 좀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대화할 사람 한 명만 있으니까 그런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그게 못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가 되게 좋네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정말 죽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충동이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받기를 포기하면 좋은 사람은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못 보는 사람들 또 있거든. 사람들이 대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있어. 꼭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말 시키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챙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충분히 저는 곁에 많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나쁜 사람들과 더 관계를 빨리 맺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지켜보고 오거든. 그렇죠. 바로 그날 얘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바로 오지 않아요. 좀 지켜보고 쟤가 왜 저러지? 되게 우울해 보이네. 며칠간 저러네. 그럴 때 한 번씩 말 시키는 분들이 진짜 좋은 분들이거든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에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네, 믿고. 아까 그 사연 듣고 전화, 메일 보냈다는 그분을 차라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해 충동 같은 거 누르는데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그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사연 읽고 나한테 공감해준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 어떻게 지낼까? 그 사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좀 이렇게 다뤄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좋네요. 네, 또 고민되실 때 메일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특한 사연이에요, 그죠? 저는 아버지를 여의고 고향인 외가에서 취학 전까지 키워지다 취학을 계기로 이미 상경에서 살고 있던 친가로 와서 서울에서 살며 공부를 마쳤습니다. 친가는 단칸방의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화목하였습니다. 제가 첫 손주의 첫 조카라서 할머니, 삼촌, 고모의 보살핌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컸기에 부모님의 부재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삼촌들과 고모가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가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잘 컸구나, 내 복이었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저를 키워주신 분들께, 그중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큰 삼촌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 교육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큰 삼촌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의 감옥살이도 겪으셨어요. 결혼도 하셨지만 자식도 없었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경비일을 하면서 번 돈은 주식 투자로 다 소진하였지만 지금은 먼저 귀향해 있던 제 권유로 귀향하여 연금을 받으며 넉넉하진 않지만 걱정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고향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삼촌과 따로 살고 있지만 자주 만나 외식도 하고 이런저런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도 하는데 소통이 안 되어서 정말 힘듭니다. 큰 삼촌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지만 가족 중에 제일 영리하고 독학으로 공무원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도 하셨던 분입니다. 70년대 학생 운동권에 아는 분도 많고 사회과학 지식도 뛰어나십니다. 저 역시 큰 삼촌의 영향으로 학생 운동, 노동 운동을 하였고요. 고모 말로는 큰 삼촌이 다정다감하신 분인데 감옥 다녀온 후로 이상해졌다 말씀하세요. 반면 저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려 하고 잘못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또한 제가 잘못했을 때에는 솔직하게 시정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잘못을 하였을 때 시정하고 인정할 때까지 따지고 묻는 성격입니다. 고모 말로는 사람을 질리게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삼촌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간과하지 못하고 자주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됩니다. 큰 삼촌은 진보당원으로 활동하고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언행 불일치, 자격지심에 과시욕, 인정욕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저와의 논쟁에서 지면 제가 큰 삼촌을 무시할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큰 삼촌이 밥을 사고 제가 큰 삼촌과 지인분에게 차를 대접하며 요즘 온화한 겨울 날씨에 대해 대화를 하였는데요. 큰 삼촌이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로 이런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장을 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로 탄소는 산소보다 무거워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주장을 하셨고요. 지구의 바닷물이 증발하여 우주로 날아가면서 지구의 물이 줄어들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을 모두 부정하셨습니다. 제가 물의 순환을 근거로 지구의 물의 양은 변화가 없다는 자료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여드리고 근거를 들이대며 반박해도 제 말은 외면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합니다. 황사는 모래라 탄소보다 더 무거운데 그럼 어떻게 공기를 오염시키며 떠있는지 설명해보시라 반박해도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윤석열, 한동훈을 보는 것 같아서 한숨만 나와요. 자식도 없어 제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이분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 건지 제가 어찌 대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큰 삼촌은 나쁘신 분도 멍청하신 분도 아닌데 큰 삼촌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접할 때마다 고문을 받아 정신이 이상해지신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큰 삼촌에게 저런 황당한 사고를 주입하는 이상한 세력이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큰 삼촌과 논쟁이 될 대화는 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냥 입을 다물게 돼요. 이렇게 외면하면 해결될 문제겠지만 외면할 수 없는 분이라서요. 큰 삼촌을 제대로 이해라도 할 수 있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상담 신청해 봅니다. 네. 처음 오는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진보적인 네. 사고를 갖고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이상한 주장들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잘 안 통한다. 태극기 부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겠네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 반대 증거를 제시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거부한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면 대체로 마음의 상처거든요. 예를 들면 불건전한 욕망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왜곡된 인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위 그 보수 세력들이 보수라고 하기엔 이제 극우파쇼적 사고방식인데 그걸 왜 붙들고 있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공포거든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순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슬픔이.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정보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또 심장 상처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일단 그 일반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삼촌의 문제는 큰 삼촌의 문제는 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이고요. 이 큰 삼촌이라는 분이 보면 민주화운동하고 뭐 고문도 당하고 감옥살이도 하시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이 70년대 학생운동권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보니까 나이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노인. 그렇죠. 왜냐하면 저보다 위인 것 그런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학생운동 한 사람이니까 저보다 위면 거의 뭐 60대? 네, 많이 되, 네, 더 많이 되셨을 수도 있고.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노인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상처, 또 좌절 뭐 이런 것들 겪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고문도 당했고요. 감옥살이도 하셨는데 고문 받고 감옥 갔다 온 뒤에 삼촌이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고모가 평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감옥살이나 네. 고문 받으면서. 왜냐하면 그 이후에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겨내고 극복하면.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때 이미 좀 문제가 생겼을 것 같고 70년대든 80년대든 어쨌든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청춘을 불태웠는데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이 패배주의, 허무주의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거기에 따른 어떤 자괴감, 자기 혐오 이런 걸 가진 사람도 많고 이런 것이 삼촌한테도 아마 저는 일반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 생활하면서 번 돈을 주식 투자한 것도 사실 운동하셨던 분하고는 맞지 않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아마 운동하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이분한테 이 삼촌이 나쁘신 분도 멍청하신 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큰 삼촌을 본인이 모셔야 된다. 가족도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어릴 때 가장 사랑을 많이 주신 좋은 분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이 삼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좀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말이 잘 안 통하고 자꾸 논쟁이 붙고 고집을 부리는 측면을 좀 부각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좋은 삼촌에 좋았던 어떤 기본적인 인성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것은 진보당원이에요. 네. 국힘당원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네.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셨을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사연 보내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부모가 이 국힘당원 이거라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진보당원이거든요. 네. 그 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 나이 때.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이.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역시 우리 삼촌. 네. 그렇죠.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큰 삼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그랬죠. 네. 저는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해라도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이해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삼촌과 뭔가 대화를 하려면. 큰 삼촌이 살아온 인생을 이해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 온갖 마음의 상처.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셨다고 나왔는데 네. 그 학생운동 출신들하고 잘 알고 지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받는 열등감, 모욕, 멸시, 이재명 네. 대표가 겪는 것 같은 그런 거 없었을까요? 그렇죠.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거기로부터 과시욕 같은 게 생겼거나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삼촌이 지금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삼촌과 지금 의견이 다르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그걸 설득하려고 하실 게 아니고 삼촌이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하시면서 삼촌 옛날에 학생운동 하는 사람을 많이 아시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활동 하셨어요? 그런 얘기 좀 듣는다든가 감옥은 어떠셨냐 고문 경험 같은 것도 물어본다든가 삼촌이 얘기하실 준비가 되었다면 삼촌이 얘기를 자꾸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들으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가 맨날 듣기만 하고 내 얘기는 언제 하냐 그러면 아직 기회가 많아요. 삼촌 나이가 많고 이분은 아무래도 젊을 거 아니에요. 삼촌보다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일단은 좀 충분히 들어준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삼촌도 그렇게 되면 굳이 조카하고 귀여운 조카하고 뭐 논쟁하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 또 하다 보면 자기 속 얘기도 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또 토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뭐 내가 치료해준다 이런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네.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삼촌에 대한 인생이 공감이 가잖아요.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아 삼촌이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구나. 그동안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삼촌이 가진 소위 이분이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바꾸는 것은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용이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안 바뀌어도 전 중요하지 않아요. 전 부차적이라고 봐요. 이런 거는 네. 사실 진짜 안 바꿔도 돼요. 네. 아. 제가 아는 사람 지구평평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꿔도 되잖아. 그러니까, 뭐 어디 지구 밖으로 나가실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왜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네. 부차적인 문제. 그래서 지나치게 그걸 가지고 언쟁할 이유가 없어요. 삼촌하고 그냥 토론하다가 의견이 다르고 삼촌이 다소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도 견해가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돼요.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이런 쪽인데요. 그럼 삼촌도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아직 네 얘기에 설득이 안 됐어.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뭐 멱살잡이 하면서 빨리 잘못을 인정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제가 만약에 의견 다른 이상한 사람, 지구 평평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어도 저는 안 싸워요. 그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건 시간 두면서 천천히 얘기할 문제지 당장 급한 거 국힘당이 좋아요. 저는 이런 거 싸워야죠. 지금. 안 돼요. 당신 진보당인데 어떻게 국힘당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서는 피대 세울 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성격도 얘기하셨지만 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긴 한데 네네. 그게 어느 쪽에서 끝을 봐야 되냐 하면 삼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격려해주고 이런 쪽에서 끝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생각이 다른 것에서는 오히려 열려있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천천히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도 한 번만 하시죠. 이분이 삼촌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구석이 있다. 아, 그렇네. 그래서 아마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삼촌을 이해하면 아마 많은 부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아빠를 일찍 여유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얘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다면 사실 그 아빠의 역할을 대신한 게 큰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큰 삼촌이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빠는 이유가 있잖아요.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를 혼자 둔 거를 내가 수용돼. 내 엄마는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아버지가 그래도 돌아가서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나한테는 되게 든든한 어른이 있다라는 상징이 큰 삼촌인 것 같고 이런 큰 삼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닮아야겠다고 생각한 그런 모습들이 좀 바뀌어가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에서도 이제 우리 엄마하고 옛날에는 되게 말 잘 통했는데 갑자기 지금 요새는 막 얘기도 안 통하고 막 이런 답답해하고 그 자체를 되게 뭐랄까 슬퍼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기대가 컸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슬픔이 좀 화처럼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자꾸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 큰 삼촌이 참 이 사연자분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겠다. 그래서 이렇게 부대끼는구나 오히려 이 생각 우선 좀 했어요. 근데 큰 삼촌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되게 그 사명감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메아리가 없었어요. 아무런 인정도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경비를 하게 되었고 뭐 하여튼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이 삼촌 입장에서는 그 내가 말하고 있는 지식의 이런 것들이 내용적인 것보다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되게 어쩌면 중요한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연자분도 어떻게 보면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써주시진 않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는 일들은 사실 되게 질리게 할 정도로 이렇게 꼭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 뭐 이거 그냥 넘기세요. 저라면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삼촌한테. 아니, 친환경 정책을 모두 부정하셨잖아요. 근데 이거에 꽂힌 것 같아. 거지. 여기에 이제 뭔가 진보적 가치관이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그쵸. 이거는 나는 양보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이제 사연자분도 느끼시는 것 같고 삼촌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 말 중에 진실은 이제 탄소가 산소보다 무거운 거 맞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예요. 삼촌 얘기해서 맞아 삼촌 탄소 산소보다 무겁지. 야 그럼 진짜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능성도 돼요 그냥. 가능성도 있는 얘기네. 맞아. 뭐 이런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삼촌에게는 그런 그 시대와 맞지 않게 진보적인 생각을 했고 새로운 것을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잠깐 하시니까 저 이제 예를 들면 이 기후 위기를 지금 글로벌 자본가들이 이용해 먹고 있어요. 상당 정도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있죠,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 부분 있고 진보 쪽에 그 흐름을 삼촌이 좀
알고 계시니까. 어, 비유 얘기는 맞아, 맞아. 거짓이다. 네, 네. 어, 만들어낸 거다. 저렇게 그건, 그건 이제 트럼프 가는 얘기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보 쪽도 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맞아요. 환경 문제를 자본가들이 이용해서 네. 지배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건 또 사실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 그래서 삼촌이 하는 말이 완전 사실무근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근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싸울 이유가 없다 이거죠. 어. 제 얘기는. 맞아요. 그거 가지고 비슷한 맥락에서 마지막에 나하고 뭐가 틀리다고 거기에 굳이 꽂히실 필요 없고 그냥 삼촌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들으세요. 이거 뭐 정책 얘기도 아니고 진보적 얘기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선 하다 보면 맞닿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얘기하다 보면 맞아 자본가 막 이렇게 하면서 힘이 합쳐질 수도 있고. 근데 대응을 물의 순환. 그치 똑같은 예. 걸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과학적 근거로 이러면 질리게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계속 어떤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싶으신가 봐. 그러니까. 이거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어, 이게 삼촌한테 잘 맞지 않는 방식인 아니,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요 삼촌만이 아니고 누구한테도 별로 안 좋아요. 네. 어. 그런 방식 별로 안 좋아요. 한동훈식이에요 잠깐만. 아 진짜 하나하나 아,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는. 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 그래서 보통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고 싶으면 뭐가 좋냐면 한동훈식 질문이 아니고 상대방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허점을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답변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황하지. 그 당시에 바로 인정 안 해. 그 대신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과정에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유튜브 이거 봐 조금 이렇게 된대잖아. 이렇게 반박해서 바꾸는 건 되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얼마 전에 네. 어떤 친구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네. 6.25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전쟁으로 부르는 게 사실 통용되는 네.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데 전쟁의 성격을 담기도 했고. 근데 어떤 친구한테 정말 다짜고짜 야 너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왜?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반박을 막 반박을 이만큼 시작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얘가 그거에 어, 어떡하죠? 얘랑 어떻게 대화를 하죠? 이거를 또 일일이 반박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들어볼 만한 논리였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거에 또 논리적으로 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둘 중에 넌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식의 대화가 좋은 거지.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 논리를 들이밀면 그거를 듣고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오늘 지금 이 자리 생각을 바꿀게요. 이런 사람 정말 드물어요. 그런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도 설득이나 토론을 잘하고 싶으면 그런 방식의 논박 같은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 그거는 TV 토론회 같은 데 있잖아요. 적들과 싸우는 국힘당과 뭐 이쪽 진보가 싸우는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해야지. 네네네 네, 맞아요. 밀고 들어가면서 작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랑 논쟁을 할 때는 진짜 선생님 말대로 그냥 거의 90은 들어주고 네 맞아요. 그것만 해도 다음에 제 얘기 들어주시더라고. 들어주시더라고. 그런 방식이 좋다.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만약에 그 생각이 상대에게 수용 안 되면 내 말이 틀렸다는 건가? 이렇게 이분화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얘기 물어보는 거. 우리도 이제 아빠랑 되게 대면대면 하다가 나이 이제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조금 가까워지잖아요. 그럴 때 옛날 얘기 같은 거 하면 가까워지는 경우 많거든요. 진짜로 삼촌 어떻게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와 삼촌 나는 진짜 삼촌 보고 배운 게 많잖아. 아, 막 지금도 어떻게 이 나이에 진보당을 할 수가 있었어? 막 이렇게 한번 해줘보세요. 그러면 아, 삼촌이 그냥 내 얘기 귀 엄청 기울여 주실 것 같아. 삼촌도 사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 맞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 속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 맞아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이실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대화도 통하고 덕분에 삼촌의 영향으로 학생운동 노동운동도 하셨다고 네. 하니까 경험도 비슷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대로 진짜 삼촌에 대한 기대가 있나 보다. 그렇죠. 나랑 같이 생각 같은 똑같은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맞아요. 네. 근데 그게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경험 때문에 조금 퇴색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색깔 찾게 해주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근데 퇴색도 아니라니까 진보당원이잖아요. 네. 퇴색했으면 저기 거기 이상한 다른 당 같은가 국힘당 같은 거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 이래야 맞아요. 퇴색이지 진보당원인데 무슨 퇴색이에요. 지구온난화 이거 주장 사기라고 하는 거 진짜 선생님 말대로 진짜 있어요.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좀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진보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 맞아요. 그래야 동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분 성격상 그래야 동의를 해줄 수 있으니까, 삼촌들. 삼촌한테.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 삼촌이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건 이렇게. 거짓말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삼촌은 어떻게 요새 젊은 사람들처럼 기후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 그렇지. 이렇게 막 찾아내야지, 이런 거를. 근데 견해가 다르다고 싸워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저 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나랑 견해가 엄청 달라요. 되게 많다고 했죠. 엄청 달라요. 옛날에 윤석열로 찍었어요, 이것들이. 그래도, 방송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래도 안 싸워요. 그냥 아이 그랬어? 에이 어쩌겠어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반성하고 있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다 반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설득하시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갔지. 그거 어떻게 윤석열 찍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설득한다고 안 찍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대시하면서 싸울 이유는 없다.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혹시나 이 삼촌이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처럼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중고집에 막 그런 노인이 될까 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좋은 존재에 대한 약간 상실감? 뭐 얘기하자면 상실감? 그러니까는 우리 삼촌이 왜 그렇지? 이런 데서 오는 깊은 슬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상담을 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제 돌봐드릴 생각도 있으시고 좋은 마음이고 아버지들이랑 보통 모든 정치적 대화를 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오랜 동안 이 국힘당 지지자 하셨고 한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돌아서신 지 너무 못하니까 이제 돌아서신 건데 정치 얘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진보하고 합리적으로 다 바뀌니까 아버님도 이제 변화하셨죠. 이제 건강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삼촌도 충분하게 이미 건강하신 분이다. 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보시면 위로가 되실 것 같은데요. 삼촌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글만 읽어도 저는 삼촌이 이해가 되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친한 사람 중에 지구 평평론자도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지구 평평론자 누구야? 주변에 가끔 가다 자꾸 등장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식의 문제면 반대 증거를 주면 다 해결되죠.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 거지. 약간 무정부 성향이 있을 때 무정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있는데 왜냐하면 비과학적인 불신이거든요. 과학을 믿지 않는 거죠. 정부와 그냥? 과학에 대한 불신인데 거기서 말하는 건 다 한 국가가 아니에요.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짜야 되잖아요. 네. 평평설이 통하려면.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믿는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정부는 악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희망을 다 버린 무정부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보통 그거에 심취하죠. 아 그러면 이해가 된다. 아 그래서 부정하는구나. 네. 네. 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이해가 됐나요? 이것도 친한 게든지 부정하시는 거 금방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논리로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고 그렇죠. 넘어가시는 게. 근데 요 이분 그러니까 사람이 질리게 할 정도로 막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 요거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그거 바꾸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랑 삼촌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도 평상시에도 네. 그러신다는 거예요. 잘못을 할 때 시정하고 인정할 때까지 따지고 묻는 성격. 이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나? 노동운동 하셨다면 하셨을 것 같기도 그게 하고 그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들한테만. 그렇지. 그리고 또 중요하게 그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네. 논쟁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만 그걸 쓰면 되지. 나머지는 좋은 효과를 겨도 거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삼촌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또 대화를 시도해보시고 친환경 조치 왜 반대하시는지 좀 궁금하니까 그거 한번 자세히 좀 한번 물어봐 주시죠. 여기 그 부분 친환경 조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거 있죠? 네. 그걸 반대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산화탄소를 지금까지 뿜어낸 게 다 선진국이에요. 네. 미국, 유럽. 근데 지금 걔들이 그걸 가지고 누굴 치냐면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를 친단 말이에요. 이제 발전하는 거지. 자기는 다 해놓고. 자기들은 안 한, 이제 안 내보내니까 네. 니네가 내보내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제3세계 발전을 막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세계 입장에서 반대가 심한 거예요. 맞아요. 생각하면 이제 그런 자본가들이 얘네 죽이려고 쉽게 하는 거다. 그렇죠. 다극화 질서를 막으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럴 듯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얘네들이. 지네가 다 지구를 망쳐놓고 지네는 책임을 안 지고 새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 그럼 아프리카나 이런 신흥 국가들은 이제 산업 건설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문제를 다방면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삼촌하고 그런 거를 싸우지 말고 그냥 의견 듣고
의견도 얘기하고 계속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싸울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아,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럼 들어드리고 어떻게 얘기해드리면 될까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례 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삼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진보적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시면 한번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촌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려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입장 이런 거 좀 마음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시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요 아래 메일로 받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같이 우리 상담을 통해가지고 도움을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